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식생활 제2편. 제가 지난 시간 시작을 해놓고 조금 이 시간에 할 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시작할 때 우리 뭐 했냐면,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산이 될까? 그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자, 그 이유는 이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만 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그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이유는 첫째, 세포 안에 당이 들어가. 여기 보면 글루코스라고 돼, 이건 당입니다. 여러분이 쌀밥을 먹으면, 뭐 옥수수를 잡시면, 감자를 잡시면, 호박을 잡시면 이게 다 당이 돼. 그 당이 돼서 결국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 속에 흡수가 되면 그 당은 세포로 들어가서 반드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야 돼. 뭐 하러 들어가냐? 타려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당은 연료예요. 기름이라고, 가솔린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연료를 엔진 속으로 이렇게, 연료, 모든 당은 엔진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에 또 뭐가 들어와야 돼? 네, 산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터지. 예. 그래서 우리 세포 안, 이 세포라는 자동차 안에 있는 이 엔진,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놀라운 연소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엔진에서 연소가 일어나려면 엔진 속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산소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휘발유도 또는 디젤유도, 기름도 들어가야 돼. 그 기름과 산소가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뭔가가 엔진 속으로 들어와야 돼. 네, 스파크. 그렇죠? 그 여러분이 시동을 착 걸어주면 스파크가 엔진에서 치치치 하는 순간, 여러분의 당분과 이 산소가 함께해서 팍팍 하고 연소 탑니다. 타는 것이 이제 폭발 현상인데, 그게 치치치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스파크는, 여러분이 생기가 스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야, 그렇구나. 대한민국 하고, 야, 박지성 선수, 슛, 골! 하면 스파크. 이런, 그런 신나는, 그리고 흥미롭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이제 많은 사람이, 스파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유, 왜 이렇게 지겨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예. 네. 이런 현상이 건강에 참 나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은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서 또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보고 그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또 새로운 걸 깨닫고 아, 참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제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파크가 와서 이 당분과 이 산소가 함께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타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에너지가. 그런데 그 이 연료와 산소가 합해서 타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면 반드시 부산물이 생겨요. 부산물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탄을 피우면 부산물로서 뭐가 생겨요?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비슷한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내내 그런 활성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내내 하루 내내 뭘 생산하기 때문에 당분과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는 것처럼 활성산소도 부산물로서 그러니까 연탄을 떼면 일산화탄소 연탄을 떼가지고 열이 잘 나고 그 열을 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일산화탄소도 어떻게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게 활성산소예요. 막 일산화탄소 비슷한 거라고 봤대요. 이거는 상당히 나쁜 거예요. 나빠가지고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서 파괴시킬 수 있고 변질시켜요.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변질시켜서 세포막이 파괴가 돼요. 그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살 수가 없죠. 그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게 노화입니다. 노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노화도 빨리빨리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기운이 없어요. 왜 그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되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기운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맨 아이고 피곤해라. 뭐를 먹으면 좋을까? 사람들은 자꾸 뭐 기운이 안 나면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기운이 안 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은 그들의 그 세포 속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팍 줄은 사람이에요.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이는 그는 이 활성산소가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200개, 250개에서 약 350개 정도가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빨리빨리 줄은 사람은 100개밖에 안 돼, 80개. 뭐 이런 사람은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없어.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왜 그렇게 줄까? 그 어떤 할머니들, 아줌마들 보면 그런 분 많아요. 기운이 없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게? 짜증이 많아. 걱정이 많아. 예민해.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운동을 안 해. 예민하고, 그러면 잠도 충분히, 양질의 수면도 못 취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뭐든지 막 깐깐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여유 있게, 그렇게 못하고, 깐깐하고, 까칠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줄어들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 아주 해로워.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하고, 뭐또 손상을 끼쳐요? 유전자에도 손상을 끼쳐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자꾸 이런저런 어떤 유전자를 손상시켰냐에 따라서 걸리는 병 종류가 다 달라. 그래서 병이 자꾸 생겨. 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발생할 때, 생길 때,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될 때, 즉각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를, 해로운 물질이에요. 이 활성산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SOD라는 이런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생기를 탁 받아서 탁 켜지면, 자, 이 노란색 유전자 탁 켜지면, 이 켜지면서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러면 이 SOD는 활성산소를 뭘로 만드냐고 하면,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물도 해롭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물은 우리 건강에 유익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도 해롭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아주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시켜서 병을 내고, 세포막을 빨리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가지고 기운이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활성산소를 오히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화시켜버려요.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무슨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서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했어. 그러면 SOD가 어떤 사람이 노화가 빨라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토콘드리아가 빨리 파괴될까요? 어떤 사람이 병이 잘 날까요? 네. SOD 유전자가 이 SOD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어 있으며? 꺼져 있으면. 그러니까 다이 생기의 문제예요. 그왜 꺼져 있으면? 기가 막혔어. 그래서 꺼져 있으면 SOD를 생산 못하니까, 왜 꺼져 있어? 항상 짜증내고, 좀 그냥 웃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속으로 어떻게, 또, 꽁꽁! 가지고 있고, 좀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한 사람은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열심히 불러요. 그래서 웃다 보면요, 참 웃는 게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 아시겠죠? 실제로 웃은 일은 없을지라도 웃다가 보면 좋아.
맨날 찡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그래서 그래서 이 이제 그 이 SOD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도록 저 SOD 유전자를 꺼져버릴 만큼 이 길을 자꾸 막고 사는 사람들은 노화가 빨라. 그러니까 좀 웃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말 선조 조상님들의 말도 있잖아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 정확해요. 그분들은 SOD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거는 지혜롭게 삶을 관찰하면 그런 답은 뭐 이런 과학적 상세한 지식을 몰라도 어떻게 그런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위를 돌아봐도 아이고 기운 없어라 이런 사람들은 신경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속상하고 짜증나고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걱정을 모두 벌써 시작하자. 그래서 과감하게 거부해야 돼. 짜증을 거부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 악령이 집어넣어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시끄러. 난 안 받아. 나는 일로 갈 거야. 긍정으로 갈 거야. 그래서 웃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시면요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우니까 옆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맛이 간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맛이 안 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자 막 맛이 간 거 아니야? 그럴까 봐. 나는 병 안 날란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내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가장 내 건강을 24시간 항상 해치고 있는 물질은 내 세포 속에서 생산되고 있어.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SOD를 생산한 유전자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생기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문제는 내가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해치는 요소는 사실은 이 활성산소라는 이 건강을 해치는 물질은 사실 우리 세포 안에서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생기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SOD가 생산되게 해서 이 활성산소를 빨리 처치해야 돼.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어 뭐예요?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도 감사해라. 어, 너 암 걸렸구나. 감사해라. 왜? 이 암을 통하여 나는 뉴 스타트를 배울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해, 감사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 이게 삶의 법칙이야. 그렇게 좀 즐겁게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씩이나 보여드린 여러분 몸에 생긴 암세포를 누가 죽여? T세포가 몰려가서 죽인데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실 감사해야 돼. 네. 근데 우리는 뭐 암세포 생기면 T세포가 죽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감사할 일도 그냥 감사 안 하고 지나가버리면 내 손해야.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감사. 자,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건강을 파괴하는 그 건강 파괴의 원흉은 무엇이요? 예, 물질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딱 하면 그 활성산소예요. 자, 그러면 물질적으로만 얘기할 때, 영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 생각, 악령, 이야, 그리고 베타파. 근데 물질적으로 볼 때는 활성산소야. 우리 건강에 가장 손해를 끼치고 건강을 파괴하고 노화를 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데 그게 바로 활성산소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장 유익한 물질은 어떤 물질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활성산소가 가장 건강을 파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하나님은 우리 몸 속에서 SOD를 생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막 너무 억울하고 막 기가 막혀 가지고 계속 SOD 유전자 꺼져 있을 동안일지라도 이 SOD 역할을 하는 즉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파괴시키는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질이 있다면, 즉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우리가 많이 먹기를 바라겠죠. 음식으로. 그렇죠? 그런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냐면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 왜? 활성산소가 이 파괴작용, 미토콘드리아 파괴하고 세포막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하는 작용을 다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 화학적으로 산화작용이야. 산화작용. 이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물질을 하나님은 많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겠죠. 그렇죠. 산화방지.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 산화방지.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을 우리가
가능하면 충분히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산화 방지 물질이죠. 왜? 산화 방지시키면 어떻게? 병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산화 방지만 하면, 산화 방지라는 게 뭐예요? 산화 방지라는 것이 활성산소를 확 덮어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화작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물질이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가장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가 있다면, 어떤 음식 속에 몸에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은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 없는 음식은 여러분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은 음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음식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화 방지 물질이 없는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병에 빨리 걸릴 수 있고 빨리 노화될 수 있어요. 산화 방지 물질이 전혀 없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게? 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반대로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게? 그게 식물성입니다. 산화 방지 물질은 식물성 물질이에요. 동물들은 그 식물성 음식을 먹고 산화 방지를 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산화 방지 물질 섭취가 뭐예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이 든 음식은 다 식물성이요. 어떤 식물성 음식일지라도 산화 방지 물질이 없는 식물성 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식 하면 큰 틀에서는 무슨 음식? 식물성 음식. 그래서 채식 위주에 100% 채식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육식은 가능하면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이 없으니까 제한하고, 이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때,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을 여러분이 뭐 건강식품점에 가가지고 많이 팔아요. 여러분이 식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신다면 맨날 산화 방지 물질 그냥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 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이 위주가 돼야 되냐? 그러면 이런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이 이래서 이것이 건강식이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의 건강에 최고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물질은 무슨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이야. 산화 방지 물질은 어떤 식물성 음식, 과일이고 잎사귀고 열매고 간에 다 가지 각색의 산화 방지 물질이 들어있어요. 풍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은 산화 방지 물질이다. 이거는 모든 식물성 음식 속에 어떻게 풍부히 들어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건강식을 이해하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박사님 혹시 더 좋은 음식 없습니까? 이래 싸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큰 원칙, 사랑의 원칙을 하나 아셔야 돼.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 건강에 아주 좋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싸다. 좋을수록 비싸다. 그리고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예. 그러니까 배추도 만들고, 당근도 만들고, 감자도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좋은 걸수록 흔하게 싸게 해놓을까요? 비싸게 해놓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지금 이 건강식은 뭐 비싼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특징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자꾸 어떻게, 예, 메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번 기회는 뭐 사진 찍으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자꾸 어떤 때는 제가 왜 찍냐고 물어보면, 뭐가 좋은지 알아야죠. 뭐가 좋은지 알 필요 없어. 다 좋으니까. 좋은 거는 하나님이 뭐요? 흔하게 해놨으니까. 싸게 해놨으니까. 그 요즘은 싸지도 않대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가장 구하기 쉽게 흔하게. 예. 그래서 경상도 말로 하면 쎄 빌린 게 제일 건강하다니까. 흔하고 싼 거. 그 쎄 빌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경상도는 단어가 많은 거 많아봐요. 많아요. 천지 빽깔이다. 전라도에서는 허발나게 많다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건강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좋은 걸수록, 막, 풍부합니다. 제일 풍부하게 주시는 게 뭐예요?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죽어버려. 생기지. 그런 게 어딨어요. 생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죽어도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생기. 그거는 공짜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중요한 생기는 일순간만 없어도 쓰러집니다. 생기 빨리 돌아오면 살아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 기절을 해도 다시 살아나요. 왜? 생기가 다시 돌아오니까. 자. 생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정신이 들어오니까 다시 또 너무너무 억울해. 와! 하다가 또 기절해. 그래서 기절을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왜? 화를 안 내니까. 그래서 생기가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죽는 꼴을 보기 싫거든. 그래서 기절이라도 시켜가지고 좀 덜 죽어야지. 그걸 기절 안 시키면 그 사람 화내고 하다가 실제로 심장마비, 뭐, 혈압, 혈관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기절이라도 해야지.
그래 좀 진정하지. 이게 다 그렇게 끝내주게 놀랍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기 다음으로 건강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지. 공기는 5분 섭취 안 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건강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하면서 심호흡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산책하실 때도 심호흡 하시면서 산책하세요. 여자분들은 이 심호흡을 잘 안 해. 왜요? 이게 바빠. 이렇게 심호흡하는 시간이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자, 공기. 그 다음에,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인데, 음식은, 음식은 일주일 안 먹어도 괜찮아. 그렇죠? 왜? 여기 저장된 영양소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공기, 생기, 공기, 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라는 것은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많이 받으라 이 말이야. 생기 많이 받고 또 뭐 공기 많이 받고 물 마시고 좋은 것만 하면 낫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뭐 어떤 것이 좋냐 뭐 마치 하나님이 특별히 좋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건 비싸게 꽁꽁 숨겨 놓고 있는 것처럼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제일 좋은 것만 골라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건강이 회복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산화방지 물질들입니다. 물질들은 어떤 물질이냐면, 색깔 이 자체가, 빨간색, 이런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 색소예요, 색소. 이거는 또 군천, 청색, 이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색소를 사용해가지고, 보기에도 어떻게, 아이, 색깔도 좋다. 여러분, 귤, 얼마나 이뻐요, 그 색깔. 그렇죠. 그 색깔 자체가 화학 물질이거든. 그것이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각종 식물성 색깔, 색소가 다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이런 색깔, 군청색, 어떤 사람은 검정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자두, 블루베리 이런 거, 군청색, 이 군청색 색소 자체, 그 색소 이름이 엔토사이아닌이에요. 이 엔토사이아닌도 알고 보니까 아주 좋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이 색깔 엔토사이아닌이란 물질은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엔토사이아닌이 아주 좋은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 사람은 블루베리가 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요? 사람들이 아하 블루베리를 재배하자. 블루베리는요 산에 가면 줘도 안 먹는 게 블루베리. 쎄 밀리스. 맞아요. 저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가 블루베리 막쎄 밀리는 거예요. 그 그거를 막 재배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TV에서는 또 블루베리가 좋다. 블루베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안토사이아닌이 있다. 블루베리 속에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막 블루베리가 비싸져가지고 막 너도 블루베리 재배하다 다 어떻게 됐어? 폭망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여러분께 물어보겠는데, 옛날에 한 15년? 한 20년 전쯤 된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세미나를 하러 타고 오니까, 그때 이제 전 뉴스타트를 하니까 한국 오면 그때 두부 요리가 아주 두부 마을이라는 그 체인이 생겨가지고 두부 요리가 아주 그 식당이 많았습니다. 그한 번은 한국 와서 특가물 두부가 다 시큼해졌어. 아니 왜 두부가 이렇게 시큼해졌냐? 그러니까 안토사이아닌 때문이야. 그 이런 블루베리처럼 이런 시꺼먼 콩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거를 검정콩이라고 하는데 그 검정콩의 검은 색깔을 내는 게 안토사이아닌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검정콩이 이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두부도 어떻게 검정콩으로 만드니까 비싸. 왜? 검정콩은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노란콩은 얼마든지 생산돼. 흔해. 뉴스타트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뭐예요? 흔하다. 그런 원칙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세워두세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탁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하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원칙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탁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안토사이아닌이니 이런 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키위라는 과일이 뭔지도 뭐예요? 몰랐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키위가 어떻게 한국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입되게 된줄 아십니까? 그것도 돈 때문이에요. 왜? 과학자들이 이 초록색 색깔, 이 색소도 루테인이라고 부르는 산화방지 물질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식물성은 뭐 초록색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나 방송을 만드는 PD나 이게 이런 거를 자세히 모르니까 그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돈 버는 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루테인이라는 새롭게 발견된 산화방지 물질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지. 예.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도 돈 버는 선전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만병통치 물질입니다.
그 말 맞긴 맞아요. 왜? 산화방지, 활성산소가 만병을 일으켜요. 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니까. 그거를 방지해주는 물질이면 만병통치 물질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이 내용을 몰라. 활성산소가 뭔지도 모르고 산화방지 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뭐요? 키위가 만병통치라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키위가 초록색이 많잖아요. 그럼 루테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초록색 없는 식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키위 안 먹어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루테인을 뭐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키위를 스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줌마들 뭐 키위가 좋대 예 뭐 또 이래 가지고 웃기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자꾸 이걸 뭐든지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루테인은 또는 안토사이아닌은 왜 건강에 좋은가? 그것이 산화 방지 물질이기 때문이다. 산화 방지 물질은 활성산소를 막는 물질이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가 만병통치다. 또 좀 이따가 뭐예요? 아니 키위가 더 만병통.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일반 백성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우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벌이 하려고 돈 벌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진짜로 좋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충분히 쉽게 다 섭취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만 이렇게 좀 잘 조절하시고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산화방지 물질 섭취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건강에 가장 유익한 물질이다. 그것은 온 식물성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다. 그걸로서 좋은 음식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죠? 알고 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탁 놓이지. 안 그러면 항상 여러분 또 집에 가시고 그러면 또 전화가 와가지고 뭐가 좋대. 이래서 여러분 마음이 또 흔들리고 그럼 그 좋은 거 뭐가지? 어디 가면 살 수 있대? 이래가지고 그 머리가 복잡해지고 베타파가 되고 이제는 제발 그러시지를 뭐예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SOD 유전자가 켜지지 않아서 활성산소가 과잉이 돼버려. 활성산 파괴를 못하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기운이 없이 될 때는 첫째 생기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고, 둘째, 뭐예요? 운동을 해야 돼. 네.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12일이에요? 11일. 이제 한 6일째 됐네요. 그렇죠? 이제 이쯤만 돼도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피로감이 어떻게? 훨씬 덜해. 그동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도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니까 피로감도 줄어들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왜 건강식은 채식 위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활성산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채식 위주인 건강식을 계속하면 매일매일 내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도 어떻게 팍 줄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활성산소가 자꾸 발생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SOD 유전자가 꺼지니까 활성산소 양이 내 몸 안에서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세포들이 암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T세포 유전자는 꺼지고. 그래서 다, 너무너무 의학은 이렇게 생기 위주로 설명하다 보면 너무너무 쉬워, 간단해요. 그렇죠? 생기를 모르면 병마다 치료제로 써야 될 약들이 너무너무 많아. 다 달라야 돼. 그러나 뉴스타트라면 약은 뭐예요? 약은 생기하고 기분여건, 임은 만병통치야.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야. 아주 쉽게. 자. 자, 그래서 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 위주냐? 대체 첫 번째 답변은 뭐예요? 네, 활성산소 문제다. 두 번째 답변, 뭐냐고 하면 영양소의 3대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균형. 3대 영양소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이 세 가지 중에. 이렇게 묻는 것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좋은 거야. 탄수화물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단백질이 못 하는 일, 그것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탄수화물은 당분이 돼요. 그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를 들어서 타면 에너지를 생산.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 센터 건물이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에너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 그리고 이제 뭐 전기, 뭐 이런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일단 건물이 지어졌다 하면 이 건물, 이 센터를, 이 건물을 이용할 때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죠.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이제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가장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전체 음식 섭취량의 70%를 차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지방은, 이 단백질은 이제 뭐 건축 자재.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다 지어 놓으면 뭐 건축 자재를 자꾸 사들일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을 한다는 것은 집은 다 지어졌는데 자꾸 건축 자재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탄수화물은 안 먹고 그러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고기만 드립다 먹는다. 단백질만 드립다 먹는다. 그러면 벽돌 뭐 나무 뭐 이런 것들만 싸가지고 어떻게 이 강당이 창고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 건물 사용하기도 불편해져. 그래서 그런 것 단백질 과잉 섭취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그렇게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지어놔도 가끔 뭐예요? 뭐 타일도 조금 하나가 깨지고 뭐 그러면 조금씩 사다가 그렇죠? 그것만 보수하고 하고 단백질은 그런 거 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지방은 뭐라 그럴까? 단열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방은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탄수화물 70%, 단백질 15%, 지방 15%. 이것이 가장 건강한 균형이에요. 뭐 그래서 조금 탄수화물 70% 너무 많다. 뭐 60%로 하고 20%. 아, 뭐 좋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탄수화물이 70%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로서 이제 그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의과대학 때부터 이제 환자가 심각할수록 특히 간이 너무 나쁜 환자다 또는 콩팥이 나쁘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사들은 제일 간호사들에게 그 오더를 써줘. 이 환자에게는 1. 단백질을 제한한다. 단백질이 든 음식을 그렇다. 왜냐하면 간이나 콩팥이 나쁘면 단백질 들어가면 아주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이게 다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질소 성분이 질소를 가진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탄수화물은 질소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소 성분이 있으면 이게 많아지면 질소가 암모니아로 변해요. 그래서 암모니아로 변하면 간에서 그 암모니아라는 게 그 독소거든.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제 뇌소로 만들어야 돼. 뇌소로 만들어가지고 그 남아 돌아가는 암모니아를 소변으로 빼내버려야 돼. 그렇게 하려면 간에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간이 병든 사람은 단백질을 안 먹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 지방과 단백질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0%, 15%, 15%.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이런 그 식단으로는 단백질 섭취가 되고 있을까, 안 되고 있을까? 어디서 단백질이 있을까? 콩에는 물론 단백질이 있는데,
콩은 단백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콩 위주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예. 네. 그래서 이제 콩도 가끔 나오고 두부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쌀에는 단백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쌀에도 8%, 9%가 있고 여러분이 밀, 빵, 뭐 밀 먹다 밀은 14%가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에도 필요한 양만큼의 뭐예요? 단백질이 다 섭취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순수한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옛날 좀 무식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거기다가 뭐, 자, 계란도 뭐 가끔 들어올 수 있고,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뉴 스타트 식단, 으로 식사를 계속한다고 해서 절대로 단백질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왜 이런 균형이 필요하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왜 딱 맞아야 되냐 하면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겹살을 디립다 구워 먹는다. 이러면은 탄수화물 섭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삼겹살에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단백질하고 지방밖에 없어. 네. 탄수화물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깨진 식생활을 하면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경으로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염된 공기나 뭐 이런 것을 들어올 때, 즉 발암 물질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암 세포로 변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들이 돼버리거든. 그런데 계속 식단을 그런 식으로 고기 위주로 그렇게 하면 지방 위주로. 그래서 실제로 발암물질.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아브라독소. 그 곰팡이 독소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봐요. 세포를 배양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영양소 공급을 단백질이 더 많은, 지방이 더 많고, 탄수화물은 조금만 주고, 그러면 아브라독소를 조금만 줘도 암세포가 돼버려요. 그러나, 영양소 균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균형지게 해서 세포를 배양하고 아브라독소를 줘도 좀처럼 암세포로 안 변해. 아시겠죠? 그래서 영양소 균형. 그래서 그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30분씩 다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밤새 주무신다고 호흡을 충분히 못할 경우에 아침에 이렇게 하면 세포가 야 이제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정상 세포로 어떻게 이제 돌아가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요, 숨을 잘 안 쉬고 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스트레스가 아주 많을 때는 숨을 어떻게,
숨을 죽여야 돼. 예를 들어서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그럼 숨을 안 쉬어요, 사람들.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하면 되지? 숨 쉴 여가가 없어. 그 누가 또 뭐, 가만히 있어보라니까. 그래도 저는 가만히 숨을 충분히 안 쉬고 살아요. 그 스트레스는 사람을 숨을 잘 못 쉬게 해요. 그래야 스트레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한다.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숨 막히게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산소 공급도 확 떨어지고 영양소 균형도 깨지고 이럴 때 같은 발암 물질이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 있는 세포들은 금방 암세포로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받으면서 기본 여건을 맑은 공기에다가 물도 충분히 마셔주고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너무너무 행복하지. 와, 이제 산소도 충분히 들어와, 물도 충분히 들어와, 적당히 운동도 해줘, 생기도 들어와, 박수도 쳐, 노래도 불러. 이러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암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짐 싸자. 어디로 가려고? 네, 정상세포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좋은 걸 먹어서 낫고. 그러면 그건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가지고는 정상적인 유전자 차원의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채식을 하면 자연이 뭐가 맞아떨어진다?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맞춰진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먹는 것이 건강식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식이섬유. 옛날에는 그냥 섬유질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식이섬유라고 부릅니다. 식이섬유. 이 식물성, 모든 식물성 음식에 들어있는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아시겠죠?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 제로.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 식이섬유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이게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일종인데, 이게 식이섬유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안 시켜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들어온 형태 그대로 장을, 소화기 장을 통과해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우리 대변의 식이섬유가 이제 섞이는 거죠. 섞이면서 이 식이섬유가 하는 것이 장 내벽을 잘 청소를 해. 네. 아시겠죠?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수세미 뭐 저 스펀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수분을 함유하고, 여러분, 스펀지도 물 속에 담가 놨다 꺼내도 어떻게? 불어나지 않죠. 식이섬유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식이섬유가 대변에 잘 섞여 있으면, 대변이 아주, 수분을 잘, 머금고 있는 대변이 돼요.
그 식이섬유가 대변 속에 없으면, 즉 육식 위주로 하면 섬유질이 대변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변이 딱딱해져요. 그래가지고 변비가 잘 생겨. 그러면서 장내벽을 청소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생기는 질병들이 장암이죠. 대장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그리고 장 안에는 여러 가지 장내 세균이라는 세균의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잘 이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가 없이 장 청소, 내부 청소를 깨끗이 못하면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들어와서 이 나쁜 세균들이 더 세력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장내 세균 중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유익한 장내 세균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무슨 균? 유산균이에요. 요구르트 속에 있는 유산균. 요구르트란 게 뭐예요? 우유를 유산균으로 조금 삭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요구르트란 것이 전혀 한국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 먹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풀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때는 고기 얻어먹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대변에.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장내 청소가 잘 돼가지고 장내 세균이 딱 알맞게 그렇게 자랄 수 있어. 근데 요즘 의학계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온갖 나쁜 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비만도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그래서, 비만이 될 수 있고, 뭐, 우울증도 오고, 암도 더 잘 걸리고,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섭취가 될 때는 암이 잘 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암이 예방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것이 채식 위주의 음식이 건강식이어야 되는 이유 세 번째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1번, 활성산소 제거, 산화 방지 물질. 2번, 영양소의 균형. 3번, 식이섬. 뭐, 압도적으로, 식물성 음식 위주로 먹는 것이 건강식이죠. 그게 안 되면 동물성을 위주로 먹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